사실 많은 분들이 강구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안전벨트에 고정이 안 된 강아지는요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대중교통보다는요 자차로 이동을 시키십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위해서 혹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강아지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강아지들의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강구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자동차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 큰 사고가 아니라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강아지는 다릅니다. 에어백은 작은 체구의 강아지에게는요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치가 되고요, 안전벨트에 고정이 안 된 강아지는요 작은 충격에도 차량 안에서 심한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강아지들 중에는요 작은 접촉 사고에서조차 큰 소음과 충격으로 놀라서 PTSD 같은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겨서 평생 차를 못 타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항상 이동간에는요 작은 아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안락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함은 기본이고요, 운전하는 동안은요 지붕이 있는 애견용 카시트나 이동장을 안전벨트 고리에 단단히 결합하여 그 안에 넣고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종류의 이동장이나 강아지용 카시트는요 당연히 차량용 안전벨트에 단단하게 체결이 된 것만 구입을 하셔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강아지가 차량 이동 중에 마음대로 차량 내부에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량 이동 간에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요 안전벨트도 안 채우고 운전하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가끔 보이는데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도로교통법상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요 중형이나 대형견이라 하여도요 여러분과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캔넬 안에 넣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속 56km 정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사고가 날 경우 27km 정도의 강아지는요 무려 1.2톤이 넘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차량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차량 유리를 뚫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으며 여러분을 덮쳐서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벨트에 단단히 고정된 캔넬에 안 들어가 있는 강아지는요 강아지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자동차 제조업체인 볼보사에서는요 도그게이트라는 차량 옵션을 판매하고 있고요, 대형견의 공간과 운전자의 공간을 나누어 강아지가 사고 시 튕겨져 나가거나 사람을 덮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판매합니다. 물론 이것은 강아지의 안전보다 운전자의 안전에도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약간은 아쉬움이 남지만은요 각 차량 메이커들이 이제는 강아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소형견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캐리어는 슬리피 파드입니다. 슬리피 파드는요 복합 소재로 견고하며 차량 사고 시 강아지의 안전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좋은 이동장입니다. 둥근 형태를 구입하시고요 비슷한 모양과 기능의 캐리어를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단 지붕이 모두 한 번에 오픈이 가능해야 하며 안전벨트 고리가 있어서 반드시 안전벨트와 단단히 결합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전벨트 고리 안 걸어 놓으시면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캐리어가 통째로 튕겨져 나가 버립니다. 외부 재질은 매우 질기고 튼튼하며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내부는요 부드럽고 지붕이 모두 한 번에 오픈이 가능해야 하며 진료가 가능할 정도로 넓은 것이 좋으니까 소형보다는 중형 이상의 사이즈를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요 차량 이동 중에 차량에 강아지를 혼자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름철에 차 안의 온도는요 순간적으로 70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해마다 많은 동물이요 여름에 차 안에서 열 쇼크린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차에서 내릴 때는 강아지 역시 함께 내려야 함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또한 요즘 출시하는 차량에는요 간혹 동물용 옵션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는요 강아지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차 안에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시동을 꺼도 차량 내부의 온도 를 일정하게 유지되어 동물을 열 쇼크로부터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선택하고 차에서 내리면 화면에는 주인이 곧 올 것이라는 귀여운 문구와 함께 내 차량의 온도가 큰 글씨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포드 자동차 역시요 최근에 출시하는 차량에는 펫 모드를 탑재하여 펫을 감지하게 되면은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도 차량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강아지가 앉아있는 자리는 에어백 작동을 멈추며 손잡이나 창문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는 새로운 냄새 맡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으로써 뇌를 항상 새로운 자극으로 채우는 것인데요. 이동 중에 너무 춥지 않다면 창문을 조금 열어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요, 창을 활짝 열어서 강아지가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벌레나 작은 먼지 한 톨조차도요, 차량의 속도로 인해 강아지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할 수도 있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동 중에는요, 항시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여 활력은 있는지, 또 나와 눈은 잘 마주치는지, 침을 흘리진 않은지 확인하시고요. 강아지가 멀미를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요, 20분 정도 차량을 멈추시고 충분히 쉬었다가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행 중엔 낯선 곳으로 산책 혹은 이동 중에 강아지들은 더 들뜨고 흥분되어 있습니다. 항시 리드줄을 연결하고 다니셔야 하고, 안고 이동하는 중이라도 리드줄을 절대로 풀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요, 강아지들의 차량 이동 간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